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또 색다르게 이렇게 차 안에서 조용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참 여러 여행을 다니는데 이 패밀리 투어에 있어서 제가 어떤 고급 호텔만을 선호했는데 이렇게 레지던스라는 것들을 확실히 결혼하니까 많은 이 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호텔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를 훨씬 더 포인트도 차감을 덜하고 미국은 마일 게임이 카드 마일 게임이 참 센데요. 그런 것들을 참 유용하게 그리고 여러 이런 좋은 커뮤니티가 있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제가 얻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올려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드리고 덕분에 이렇게 항상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 저렴하게 좋은 곳을 골라서 이렇게 극강의 가성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잘 다닐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슈퍼차저도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신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지만 써주신 분들 때문에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참 편히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주 빅 이슈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판매량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중국에서 무려 7만 대를 팔았습니다. 7만 대 좀 넘게. 거의 이건 미쳤다라는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1년으로 생각하면 거의 84만 대입니다. 엄청나죠? 참 대단한데 물론 뭐 매달 똑같이 이제 앞으로 7만 대씩 할지는 그건 좀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1년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7, 80만 대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중국에서 덜 팔려도 수출이라는 길이 있잖아요. 그치, 이번 12월 달 수치를 보면은 수출을 거의 안 했어요. 중국 내 판매량으로 거의 대부분 이 수치를 이뤘다라는 게 엄청나죠. 참 놀라운 일이야. 예,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만 지금 한 47만 대 좀 넘게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제 미국 프레먼트 공장에 생산했고 제가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기존의 공장의 팽창 속도가 아 물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막 드라마틱하게 막 미친 듯이 근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일반 공장들보다는 일반 회사들보다는 테슬라의 참 행보가 빨라요. 근데 그 7만 대의 생산은 가능한 거야 한 달에? 네 이게 생산해서 다 넘긴 거예요. 글쎄 말이야. 근데 와 그 재료들을 다 어떻게 보급을 했나 참 궁금하네. 아 그렇죠. 그런 이슈는 여전히 있죠. 그렇지. 예, 예, 근데 예. 어쨌든 했다는 거는 뭐 지금 사실이니까. 예, 그렇죠. 대단하죠. 대단하지. 그리고 그걸 발맞춰서 CATL이나 이렇게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FP 인산철의 중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잖아. 200만 대가 이제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하다. 내가 항상 그 얘기했었는데 그쵸. 지금 두 공장에서 사실 지금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독일하고 텍사스가 아직도 아니, 텍사스는 다 돈다니까요. 그 다음 주면 확인 가능하잖아요. 다음 주, 자, 다음 주에 돌지도 또 이제 가보면 이제 또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고 독일은 사실 1월이 불확실하죠. 그렇죠. 이제 뭐 드링킹 워터 이슈부터 해서 아 이상한 그, 걸로 그러면 2월도 보장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 이게 아니, 뽀뽀 보면은. 아니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두 공장이 한 150만 대를 해주면은. 사실 텍사스 공장 하나로 게임 끝나죠. 그렇지. 200만 대 넘는다고 봐야지. 그리고 독일이 암만 뭐 1, 2월에 안 된다 해도 3월, 4월에 안 되겠어. 그렇게 그러니까.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200만 대는 뭐 거의 그 눈앞에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심지어 댓글에서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우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보수적으로 잡아도 150만 대는 넘고 오히려 200만 대가 그냥 노멀한 게 되고 200만 대를 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나는 그 200만 대 넘었을 때 그 내연기관 차들의 표정을 한번 보고 싶어. 아 미치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에서 경쟁이 치열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뭐라 그랬냐면 테슬라가 이제 경쟁이 심하니까 늘 하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도 뭐 경쟁이 심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여전히 견고한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중국에서도 경쟁이 치열할 거다. 아무리 상품성이 좀 떨어지지만 홍강민이라든지 작은 차들 실제 1등은 BYD가 했으니까요.
뭐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파이를 갉아먹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이 새차 판매량의 침투율이 전기차가 20%가 넘어서 지금 뭐 한 30% 뭐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시장 파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경쟁은 있지만 같이 동반 성장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물론 리딩하는 건 테슬라고요. 배터리 사이즈나 여러모로 봤을 때. 그래서 경쟁은 좀 있지만 아마 올해 한 해 동안 성장세는 꾸준하지 않을까. 그리고 CATL도 배터리를 어마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중국이 전기차에 있어서 리딩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은 뭐 성장을 믿어 의심치는, 예, 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경쟁은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이유가 이게 너무 우리 쪽, 이쪽 진영하고는 좀 다른 사회이다 보니까 정부의 의도대로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경제라든가 산업이라는 게 어떤 자율 경쟁 없이 그렇게 정부의 간섭 갖고 해갖고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나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봐주고 싶지는 않는데, 아, 이거 하나는 높게 봐주고 싶어. 중국 정부가 지금 아예 작심을 하고 그 워낙 그 중국 자체의 국내 시장이 넓으니까 이거를 무대로 해갖고 전기차 시장을 자기네 국내에서 키워갖고, 그러니까 전기차 회사들을 키우는 거지. 키워갖고 결국 이제 몸집을 제대로 만든 다음에, 그래갖고 이거를 한 다음에 세계에다가 이제 쫙 내보내는 어떤 그런 전략을 지금 아마 그 중국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나라별로 봤을 때 전기차의 그 점유율이 이 정도로 올라간다는, 더군다나 그 중국이라는 거의 대국인데, 큰 땅덩어리인데 거기에서 그 정도로 한다는 거는 좀 난 놀라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아버지 의견에 동의하지만 단기적으로 테슬라가 여전히 잘 팔 거라는 건 믿어 의심 필요 없다. 그렇지. 오히려 그거는 테슬라에 훨씬 득이 된다고 봐. 그러니까 그렇다고서 뭐 중국이 테슬라를 죽이고 자기네 회사들만, 자기네 그 국가 회사들만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시장 속에서 테슬라는 또 자기 대류의 어떤 입지를 훨씬 강하게 구축할 테니까. 그러니까 또 오히려 중국의 정부의 그런 의지는 테슬라에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팽창 속도가 참 빠르듯이 지금 상하이 공장, 저번에 제가 드론 영상도 보여줬지만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공장을 짓고 있다고요. 아예 공장 하나를 더 팽창, 그러니까 있는 공장을 개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계속 짓고 있다고요. 아예 라인을 증설하고, 증설하고 있어요. 더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영상 보였잖아요. 막 공장 막 팽창하는 거. 텍사스 같이 부지가 텍사스만큼은 아니지만, 텍사스는 난 부지를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여기서 몇만 대를 꿈꾸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예, 그러니까요. 규모 보세요. 그러니까 다 해먹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물론 힘들겠지만. 그치. 조짐은 계속해서 보인다. 올해 200만 대 가고, 아, 내년, 가면 끝나요. 내년에 한 300만 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만일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든 뭐 어디에 공장 하나 더 짓고, 그 다음에 텍사스 뭐 공장 증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진짜 2, 3년 내에 500만 대를 만일에 간다. 아, 이건 다른 장이 열릴 것 같아. 근데 그럴 조짐이 충분히 보여준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예상을 못한 달 7만 대. 달 7만 대. 놀라운 뉴스를 들었는데, 그 리튬 카보네이트라고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에 아주 중요한 재료인데. 보통 인산철에 많이 쓰여요.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그 이제 리튬 카보네이트 그거를 뭐 그냥 지금 거의 사재기 비슷한 현상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리고 뭐 없어서 그냥 못 판대. 전기차 이렇게 팽창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그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배터리를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재료들이 동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네가 했었잖아. 이 리튬 같은 거 광산, 그 앨런 머스크가, 야, 난 그걸 보고서 앨런 머스크가 야 이런 걸 내다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사재기가 일어날 거라는 걸 벌써 이미 간파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본인이 많이 팔려면 사재기가 일어나겠죠. 그 이미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아이고 광산을 그냥 준비를 하는 거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렇죠. 아, 난 이거 도대체 이런 사업가가 있나 싶어. 만일 우리나라에서 만일 해봐. 현대기아가 그 뭐 재료회사 뭐 이런 거 내는 회사에 대해서 신경이 나 쓰나? 그냥 아래에 있는 회사 끝이지. 그게 무슨 뭐 재료가 뭐 나고. 지금 뭐 현대기아차가 뭐 전기차에서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배터리 신경 쓰냐고 그냥 다른 회사에서 그냥 배터리 달라고 하는 거 끝이지. 근데 앨런 머스크는 아이씨, 이거 뭐야? 지가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인데 왜 갑자기 광산을 사들여? 이 미쳤나? 그랬어, 나는. 근데 딱 중국에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물론 이런 원자재들이 테슬라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치. 500만 대 가면은, 그때 그 필요한 배터리의 양은, 야, 이건 상상을 초월해. 일단 200만 대 찍고 500만 대 너무 많이 갔어요. 아니, 근데 너무 앞이 보여. 그렇죠? 응. 아니, 봐요. 아, 근데 배터리가 과연 그 많은 배터리를 어디서 가져오냐? 아,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근데 찬스가 와. 내가 보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무슨 뭐 그 SK 뭐 저기든 뭐 그 삼성도 뭐 이 세 회사가 이제 SDI 불티나게 이제 배터리 만들어놨고 정신없을 거야 이제. 그렇죠. 근데 몇 년 내. 그렇긴 한데 원자재 확보를 안 하면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좋을 건 없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나 오늘 그 가격 리튬 카보네이트 가격이 뭐 세 배를 뗐니 어쩌니 보고, 야 이거는 그러면 배터리 회사들 더 어려워진다. 그렇죠. 재료값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거 배터리 수율을 이거 수지를 어떻게 맞추냐고. 더더욱이 내연기관들은 참여하지 않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참, 아 이게 쉽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이 서플라이 체인을 대비하지 않으면은 기존의 플레이어들 부품 업체들이든 회사들이든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들이든 배터리 업체들이든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참 대비가 잘 돼 있죠. 생각외로. 아, 난 무서워.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이 회사는 예. 대단해요. 그래서 좀 저는 좀 믿음이 있죠. 근데 이런 아직까지 이런 기술 요즘은 그러니까 참 퇴사를 볼 때 기술적 흐름이 어떤 재무제표보다는 기술적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장부에 나오냐고요. 그렇지. 회사를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는 뭐 안 보자는 게 아니라 내 예전만큼 맹신하거나 뭐 중요 잣대로 참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하면서 봐 오늘. 미국 장 열렸었나? 아 열렸죠 평일에. 아니,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한 번씩 보는 건데.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에? 아 한 번 어제 보면 1000불 깨졌다가 그래서 살아났지만 네, 살아났죠. 다시 1060불 왔어요. 1060불 왔어. 근데, 다 복구했어요. 근데 지금 이 주식은 주가는 이게 지금 미국이 돈을 지금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걸 자기네들도 알아.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든지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제 걷어들이면은 그 테슬라의 주식 주가에는 이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돈을 빨아들이는 그게 오면은 아무래도 긴축. 영향을 받게 된다고. 영향을 받게 되고 이제 가치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순환이 오게 된다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테슬라 주식은 길게 볼 때 내가 그 얘기했듯이 이제 앨런 머스크가 팔지 않는 한은 조금 있으면 이제 1200원 다시 이제 가겠지. 네, 그리고 더 올라가고 이럴 때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가치는 늘 반영되기 마련이에요. 그게 그치. 돈을 빨아들이든 풀든 영향이 좀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먼저 가는 시장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앞서 있는 시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테슬라의 실적이 받쳐준다 그러면은 포텐셜하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저는 그렇게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실적이 나온다면. 그렇지.
그거는 네, 실적 뭐, 없는 포텐셜이면은 엄청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양산하지도 않고 주가가 만약 천정부재가 있다. 신생업체들 위험하지. 네. 위험하지. 루시드나 리비안 분 벌써 주식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물론 루시드는 선방하고 오늘 좋지만 그쪽들도 빨리 양산해가지고 그쵸? 잘 가야지. 그러니까 실적이 없으면은 그런 스펙이라든지 미리 어떤 포텐셜만, 그러니까 아직 양산에 도달하지 못한 회사들은 앞으로 정말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다. 맞아. 하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빅텍이죠. 빅텍 그룹 중 하나죠, 진짜. 그렇지. 네. 그래서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아우, 예, 벌써 아버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늘 이야기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게 저도 늘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참. 이렇게 의견도 좀 더 조율하게 되고 더 저 혼자만 하면 좀 침울하고 이렇게 낫게 되는데 아버지랑 이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라서 그런지 아버지 항상 이렇게 친구같이 너무 잘 대해주셔서 이게 너무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좀 더 흥분도 하고 의견을 좀 세게 왜냐 아버지가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은 이게 참 골 때리는 소식인데 나도 제가 요즘 에너지 얘기를 참 많이 했죠. 그렇지. 솔라 패널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냐면 에너지에 대한 밸류가 앞으로는 크게 어제 미국의 2022년 에너지 플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 캘리포니아가 법안이 이제 아직 통과된 건 아닌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가정용 솔라 패널이든, 근데 산업용도 조금은, 예. 그러니까 솔라 패널에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따지면 이게 반론이 오겠지만, 쉽게 이제 미국 소식이니까요. 그냥 쉽게 한국 분들한테 더더욱 쉽게 얘기를 하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사실상 집에 솔라 패널 까는 거, 루프탑 이제 가정용 솔라를 까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한국도 많죠. 많지. 미국도 참 많은데 사실상 그거를 다 없애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뭐도 문제냐면 제가 그리드에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켰다 껐다 하면서 이거를 원래 이제 리테일 가격으로 되사줘야 되는데. 전기가 남는 전기를 이제 그리드로 시스템을 돌릴 때 사실상 그것도 그냥 토막을 내버렸다.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솔라 패널을 깔 이유는 없다. 이미 뉴스 기사에 많은 사람들이 뭐 눈물을 흘리는데 좀 부정적 여론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 이유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까지는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야 되죠. 지금 솔라 패널을 까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치. 적게는 2, 3만 불, 뭐 많게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이 많아서 집에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러면 크게 설치하면 보조금 받아도 뭐 4, 5만 불. 그걸 이제 오랜 시간 뭐 7년, 8년이 되면 돌려받는 구조인 건데 이게 이 정도 돈을 업프론트로 낼 수 있는 것들은 중산층 이상인 거죠. 어느 정도 그치.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솔라 패널을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이제 배제받거나 이런 분들이 열받은 거죠. 그치. 그래서 주에 이런 정치 세력이 돼서 그런 보조금 다 깎으라는 거예요. 난 어차피 못하니까. 그렇지. 왜 부자들한테 돈을 더 주냐. 이거는 예전에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거랑 매우 똑같죠. 그렇지. 그니까 비싼 전기차, 비싼 전기차, 뭐 1억이 넘는 전기차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아직 법안이 이제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루시드도 얘기하지만 이제 개정되면 사실상 끝납니다. 근데 있습니다, 7,500불 주정부야 끝났지만, 근데 그러니까 솔라 패널에서도 같은 흐름이 그렇지만 지금 여론은 인터넷 여론은 미국 내에서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는 얘기가 좀 더,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래서 여러 임플로이들이나 여러 솔라 패널 고객들한테 이거 통과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이제. 서한이나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로비를 그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는 예 그래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니까 나는 그걸 낼 돈이 없으니까 왜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돈을 퍼주냐. 그래서 이게 에너지 사업이 생각외로 이걸 캘리포니아가 그린웨이브의 선두주자인데 이렇게 가정용 솔라를 물론 이제 많이 보급하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다 없애버리면은 물론 어제 미국 에너지 정책으로는 솔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거기에 앞서 있는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주들도 따라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앞으로 2022년 미국 에너지 플랜에 솔라가 지금 제가 어제 막 반 가까이 차지한다 그러는데 영향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죠. 그렇지. 참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빨리 어떤 이런 그 그린 에너지 시대가 오려면은 아직은 너무 지금 막는 거, 지금 그 보조금을 안 삭감해 버리면은 나는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록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의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실 그런 보조금 없으면 이 사람들이 할 의지가 있겠냐고.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 이 그린 시대로 가는 거에 걸림 이게 늦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으면은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거기다가 보조금을 좀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번 법안이 뭐 통과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근데 그 밑에 없는 사람들이 야, 씨, 난 어차피 못 하는데 좀 그쵸. 비싸서.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차에서 야, 1억 6천짜리 2억짜리 자동차에 무슨 보조금이냐? 그 2억짜리 살 사람이 그 보조금 때문에 그거 사냐? 이런 식의 그쵸, 얘기가 되는 그쵸, 그쵸. 거지. 네, 참 앞으로 그래서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걸 돌파하려면은 결국 소프트 코스트를 왕창 낮춰서 정말 더 싸게 만드는 수밖에는 없죠, 지금으로서는. 아니, 근데 네 유튜브 내가 자주 열심히 듣지만은 그게 문제가 이 설치의 문제라며. 설치 문제죠. 아이,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지. 아니, 그 아이, 설치까지. 싸게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 지금. 설치를, 지금 충분히 값이 싸잖아. 설치만 싸게 하면은. 그쵸. 근데 설치라는 거는 미국 사회에서의 그 어떤 노동의 가치라는 거는 꽤 올라가 있단 말이야, 코스트가. 그쵸, 레이버 차지가 많이 올랐죠. 너무 올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 그건 이미, 이제, 답을 써 있고 하는 거야, 이 게임이. 답이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쓰고 시작하는 거라고. 그럼 테슬라의 새로운 이런 솔라 루프라든지, 이제 솔라 싱글을 이용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안 먹힐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커머셜이나 이런 발전소 쪽으로 좀 이동할 수도 있겠네요, 시장이. 이제 레지덴셜 솔라보다는, 그러니까 가정용 솔라보다는. 그래서 나는,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라서 함부로 말할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이 참 괜찮았었는데, 그걸 정부가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 수출도 못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원자력 쪽에서. 근데, 원자력이 아직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아, 들어. 일론 머스크도 트윗에서 자기가 솔라 패널 파는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옹호했어요. 그치. 이게, 전기차도 파니까. 물론 그게 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이제 뭐 일본에서도 한번 터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은 이것만큼 경제적인 에너지가 또 없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이 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는 원자력이라는 거를 어떻게 앞으로 필요해질 것 같아. 다시 필요해질 것 같아. 저도 뭐 동의해요. 일론 머스크도 그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참 이게 솔라 패널이 참 쉽지 않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지금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거를 우리 집에 설치 못하는 사람들의 울분들이 점점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좀 한번 이거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결국 레지던셜 솔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 좀 상업용이라든지 다른 돌파구라든지 다른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의외로 쉽지 않다. 오늘은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